7월에는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볼 수 있는 계절인데요. 태백의 구아오 마을에 방문하시면 정말 많은 백만송이의 해바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착해보면 와, 이렇게 많은 해바라기가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해바라기가 있는데요. 이 노란 물결이 태백의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움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게 매력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은 여름에 시원하기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시원한 곳을 찾으러 떠날 때 이 구아오 마을에 가셔서 해바라기까지 함께 즐기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9일부터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축제 시작 때 가지 않더라도 한 1주나 2주 뒤에 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계획을 잘 짜셨다가 태백으로 한번 여행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되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배롱나무의 화려함이 또 생각나는데요. 하목정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목정은 한옥과 배롱나무의 조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부지는 정말 작지만 그 안에 오래된 배롱나무들이 정말 많아서 7월 말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여행지입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차를 가지고 가야 할 위치에 있어서 그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하목정은 개인적으로 밑에서 보는 것도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하목정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칠곡에 아름다운 배롱나무 명소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가실성당인데요. 앞선 하목정은 한옥과 배롱나무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가실성당은 옛 성당 건축물과 배롱나무의 조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배롱나무 명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독특한 조합이기 때문에 배롱나무가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독특한 조합을 느끼고 가시는데요. 저는 이 앞선 하목정과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하목정에 가셨다면 이 가실성당까지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주차장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운 여름에 화려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바로 가실성당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배롱나무 명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서천의 문헌서원입니다. 서천도 역시 7월 말쯤에 방문하면 이렇게 화려한 배롱나무 명소인 문헌서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문헌서원 안에 있는 배롱나무는 두그루지만 이 바깥에도 많은 배롱나무가 있어서 화려하게 즐길 수가 있는 곳인데 방문객은 많지 않아서 그 점이 매력적입니다. 제가 갔을 때 배롱나무가 정말 너무 크고 화려해서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여행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에 또 여행지를 함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갈대라고 하면 보통 가을에 방문을 추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리 갈대밭은 초록초록한 기분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아서 여름에도 방문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과 초록색의 갈대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시원했고 프레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천에 가셨다면 이 풍경도 놓치지 말고 함께 즐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월이 되면 연꽃이 많이 개화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숨겨진 성주의 뒷미지 공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성주 뒷미지 공원은 방문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연꽃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매력적인 곳인데요. 어떤 분은 이 뒷미지 공원에 피는 연꽃이 색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연꽃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홍련과 백련이 나누어져서 피기 때문에 다양한 연꽃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연꽃 부지에 데크길을 예쁘게 깔아놔서 거기를 걷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너무나도 강했던 기억이 있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걸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숨겨진 아름답고 우아한 연꽃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폭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괴산의 수옥폭포인데요.
아마 괴산에 이런 폭포가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시원하고 매력적인 폭포가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온도가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 낮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안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 이곳에서 시원함을 가득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딱 10분만 앉아있으면 아마 춥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괴산의 수호폭포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찔한 시원함을 느끼러 한번 떠나가 보실 텐데요. 바로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많은 출렁다리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순창의 체계산 출렁다리를 한번 추천해 보는 게 주변 풍경이 여름에 방문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출렁다리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아찔함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아찔함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까지 느낄 수가 있어서 두 배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체계산 출렁다리를 올라가는데 조금은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아찔한 시원함을 저는 또 추천해보고요. 순창의 체계산 출렁다리에 가셔서 한번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척의 바다에 있는 산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덕봉산인데요. 삼척에는 이렇게 바다에 있는 산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곳이 개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꼭대기를 올라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뷰를 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덕봉산 양 옆에는 해수욕장들이 있어서 해수욕장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확실히 위에서 보는 동해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덕봉산에 올라가서 이 매력적인 동해를 가득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독특한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서산에 있는 황금산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에 있는 황금산은 산을 올라가서 넘어가면 이렇게 바다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코끼리 바위라고 불리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가진 바위를 만날 수가 있는데 또한 서해에서 보기 힘든 돌로 된 해변까지 만날 수가 있어서 두 배로 신기한 곳입니다. 주변의 풍경 또한 와 여기가 서해가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서산의 황금산도 특이한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